고기 만두, 김치 만두, 혹시 모르니까 해피용으로. 오, 완벽해. 물을 살짝 붓고. 오, 비주얼 괜찮구만. 매운 양념장 2개. 생긴 거는 시뻘 같긴 하네. 그리고 여기다가 반개만. 그 반개 좀 이따 부어서 먹을게요. 양배추 세트. 예, 반갑습니다. 유튜브 각궁이 여러분들 좋아요, 구독하기 투르. 이번 메뉴는요, 여름하면 분식, 분식하면 쫄면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제가 좀 매운 거 잘 먹잖아요. 그래서 수원의 3대 맛집 보영만두에서 보내주신 매운 쫄면, 매운맛이고요. 각종 만두들.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간 맛도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요, 쩔쩔 맨대요. 그래봤자 쫄면 아니겠습니까?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참고로 이 영상은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선 비벼봅시다. 냄새는 되게 매울 것 같았거든요. 야채를 좀 넣었으니까는 덜 맵겠죠, 아무래도. 야채는 필수지. 어우, 친구요. 많이 맵다. 오. 불닭소스.
살겠다. 어따, 배불배불.
예,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지극히 제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만두 같은 경우에는 만두피가 쫄깃하면서 내용물이 엄청 튼실합니다. 쫄면 같은 경우에는 면발 살짝 두꺼우면서 감칠맛 나는 매운맛. 근데 저도 매운 걸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도전 핵부닥 비빔면 그리고 불맛라면 그거보다는 확실히 더 매운 것 같아요. 자기가 매운 거잘 먹는다? 이거 챌린지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지금 살짝 입안이 얼얼합니다. 오늘도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녹화만 여기까지. 알라 뿅뿅뿅 들어가.